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사단이 시험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한 그렇게 다윗을 시험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역대상 2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그러나 정반대로 사무엘하 24장 1절은 꼭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수를 계수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어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전쟁에 지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패배할 지경에 가니까 사울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그런 말들은 다 무슨 말이다? 자, 탕자의 아버지가 분명히 탕자가 돈 들고 도망간 놈을 뭐라고 불러?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그래. 네. 잃어버렸다는 말은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간수하지 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가 찾았다. 그 말은 아들이 도망간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고 내가 책임질 거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지은 것을 다 누구에게 돌리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리신다. 그 결과가 나타난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셨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기 책임.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말 안 들었다.
바로가 나쁜 자식이다 이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책임지죠? 하늘의 전쟁, 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것도 그렇죠. 창조해서 어떻게 죄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짓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설득을 당하여 사단의 조건적인 생각을 옳다고 받아들인 것이 죄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뜻과 조건적 사랑의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를 해도 몇 번을 하라고? 무한히 이런 분식이고 그런 생각과 3세 번은 두 번은 용서해 주지만은 몇 번째? 그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 많이 맞았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 뜻,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도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 유전자는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미운 사람 많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맨날 밉고 맨날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기, 생명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다시 회복돼서 병이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구,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이 지구는 그 당시에 누가 다 와 있은 거예요. 사단이 다 와 있었어. 왜? 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거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분리가 돼서 일로 와 있었대. 그 와중에,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은 천사보다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악령들이 우리를 그 영적 에너지로 우리 뇌파를 조절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유전자가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걸 아시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러면 그게 언뜻 보면, 언뜻 잘못 보면 뭐처럼 보여요? 시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하시지만 저만 좀 빼놓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기도지,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확실히 옳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는다. 라는 말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다들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스러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 말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 거룩 뭐 여러분 그 뭘 보고 거룩하시다라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다우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 철저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요 욕심쟁이다. 그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죄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다. 변질된 피조물이다. 그게 죄인이다. 그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는
그런 그것이 거룩이다. 우리하고는 우리 인간하고 같아 달라. 여러분,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 그렇게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아무리 신부님이지만 사제지만 성직자지만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다. 예배 시간이니까 좀 거룩 비슷한 모양을 갖추는 거지. 우리 인간 본질은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와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내가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때까지는 말로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지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는 잘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 존재는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서 어디로 돌아가?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만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 상태에 있는 흙에서 하나님이 생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금 좀 질서가 있는 물질적 구조이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물체는 질서가 어떻게 점점 없어지고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다.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열역학 제2 법칙 해가지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엔트로피가 일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 구조를 가진 존재는 다 어떻게 엔트로피가 돼버려. 그러나 우리가 천사와 같은 천사와 동등한 죽지 않는 영의 몸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런 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세워지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언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죽음이란 것은 없는 나라, 엔트로피가 없는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건설해 주실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뜻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제 천국이 있고, 그런데 이 지구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 지금 누가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악령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건설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그래서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인간도 이 물질적인 몸으로는 완전한 천국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결국 어떻게 해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만들어주신다. 이 지구는? 이 지구도 어떻게? 없어져요. 예. 지구도 없어져. 지구가 없어진다는 이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보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무엇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이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구는 쓰레기통이 돼 있어요. 하와이가 좀 심각하죠? 지금 그 깨끗하던 태평양, 오늘 저 스페인, 뭐 저 저런 데 해변이 전부 쓰레기야. 참 해변 그러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는 쓰레기 없는 해변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태평양 저 가운데는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크기가 막 대한민국만한 쓰레기장이 있대요. 응? 네? 하와이? 카와이. 카와이 근처에요, 그게? 와, 그 카. 카와이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예. 참. 저는 카와이를 참 좋아했어. 그래서 이거 지금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하나하나가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완전히 없어진다. 그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래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 1장 보면,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쓰레기통이 된 바다도 뭐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함께 이 땅, 지구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지구, 태양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염이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 온 우주도 이 지구도 우리 인간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게 돼 있어.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약속이다.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영원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 죄 문제를, 그렇죠. 우주, 분열된 우주를 다시 통일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이 이제 다 완전히 밝혀지고 나면 이제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이런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는 이런 존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그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도 하늘 땅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 이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신다. 과연 어떨까? 참, 예, 흥미진진해.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 일용할 양식. 먹는, 입으로 먹는 양식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양식, 그런 진리의 말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야.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아,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이제 아차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오늘 지난 시간 강의를 안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로 들린다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나는 좀 빼놓고 다른 사람만 시험하시라는 말로 오해를 하면 그거는 참 곤란한 말이다. 자, 그래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는
존재는 누구가 분명한데? 사단. 시험하는 자, 사단이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우리만 좀 빼놓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악에서. 그래서 시험은 누가 한다고? 사단, 악. 악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다 틀림없이 제가 이 말을 했죠. 했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저녁 식사가 무슨 건망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자, 다만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배운 말씀대로 갑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니라. 자,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다? 악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악이 시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역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즉, 속아서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직접 함정을 판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미혹되면.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은 사단이, 즉, 악이 나를 꼬실 때 내가 속아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험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다 주시는 분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남들은 시험하시라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만 어떻게 시험하지 마시고 좀 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일까?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데, 저만 세금을 안 낼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유치한 기도가 돼버린다고. 그렇죠? 거룩해요, 안 해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점점 어떻게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조금 이상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아차 잘못 읽으면 조건적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룰 수가 있어.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도 하고. 아,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십자가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를 안 해도 십자가에서는 나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다 했어. 근데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 참 이게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 틀림없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조건적인 기도로 보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참, 이제 옛날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 제가 그 당시 목사님과 무슨 신학자들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해가 가는 대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이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달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하고 이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제 제가 한번 완전히 사기를 당한 일이 있어. 아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데 아 이제 그 울산 시청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아마 굉장한 거부였대요. 근데 이제 막 정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그 많은 땅, 많은 재산이 다 아주 옛날이니까 벌써 60년, 70년 전이니까 그때는 상속법이 누구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예, 네, 큰아들과 큰손자.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해피리면 차남이야. 그래가지고 그 큰 재산이 그 큰 집으로 다 갔다고요. 그리고 뭐 그때는 섭섭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아 울산시청에서 편지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 이름으로 땅이 있는 거야. 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왜 있냐 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땅을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해놓은 거야. 아무도 몰랐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시청에서 이거를 뭐 하는데? 뭐 한다 그래요? 시청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상하겠다고. 근데 그 보상금이 그때가 벌써 한 50년, 50년 전이니까 그때 5억이래요. 지금 한 50억 되겠죠. 완전 대박이야. 그래서, 이야. 이거 내가 부자 됐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를 해줬을까?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참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서 이제, 막 의사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그때 인턴 레지던트 할 때야 죽으라고 바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한국에서는 학교 다니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일반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항상 학생과 군인 신분으로 딱 미국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 당시에 보상이란 말의 뜻도 몰랐어.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때, 뭐, 인감 증명이 필요하고,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인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동창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그런 거 잘 하는 친구, 친한 친구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맡겼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다 받아준대. 다 뭐 깨끗이 해결해줘.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상당히 긴데 짧게 줄이면
이 친구가 완전히 해먹어버렸어. 와, 여러분. 그 친구를 제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뭐예요? 배신? 그리고 그놈의 50억이 날아가 버렸어. 그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그것도 다 날아갔어. 열 받아, 안 받아? 뭐, 예수를 잘 믿어도 열 받는 건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막 화가 치민데 화를 낼 데가 있어야지. 그때 화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죽겠어요. 그때 막,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밤에 샤워하고 이제 자려고 탁 누우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해, 눈앞에. 그리고, 그때 그 자식 이름이 미스터 구야. 뚜껑이 열릴라 그러고,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러다 꼬박 새겠어. 그리고, 이게,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와. 열 받으면 진짜 그렇다는 거죠. 처음 그때 경험을 해봤어.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한 10분, 20분마다 물 마셔야 돼. 그 물을 그렇게 자주 마시니까 오줌이 또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또좀 있다가 오줌 누고 또좀 있다가 물 마시러 가고. 야,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전 그렇게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와, 죽을 지경이야. 잠이란 것은 상상도 못해. 그럼 어떻게? 그때 내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때인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강의도 할 수도 없겠고. 와,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그 친구를 사용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참좀잘 시켜 주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어. 세 번을 기도를 했는데 효과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하면, 아무래도 밤은 잠은 자기는 걸렸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밤을 꼬박 새야 되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꼬박 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곡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역시 노래란 게요, 참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강의 끝나면 제가 또, 응? 이제 운동하러 나갈 거예요. 운동하면서 제가 계속 노래합니다. 큰 소리로. 여기는 참 시끄럽다는 사람 없어서 참 좋아. 조용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설악산 정문, 공원 정문까지 쫙 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노래하면서 하늘 가는 길은 이렇게 밝은 길일 거야. 그것만 딱 집중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자. 눈 감으면 돈밖에 안 보이고 미스터 구 얼굴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 혈압 오르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어떻게 돼요?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베타파가 사라지고. 그렇게 베타파가 되니까 뭐예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자아생산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몇번 부르는가 한번 세어봤어요. 자, 두 번. 네번 불렀지. 다섯 번. 자, 여섯 번. 아,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째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와,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구나. 그 막, 가뿐해, 몸 컨디션. 이야. 그래서 그날, 컨디션 좋게, 강의 잘하고, 예, 상담 잘하고, 잘 지냈어. 근데, 그날 밤 되니까, 또불 끄고 틀어놓으니까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뭐 그걸 또 한대. 그래서 또 노래하죠. 부르고 또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일곱 번 불렀다, 부르다가 잔것 같아. 여러분, 그거를요, 제가 매일 밤을 했다고. 네. 여섯 밤을 했다. 네. 그런데, 하루하루 할 때마다 더 빨리 골아떨어져. 와.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밤을 그렇게 지내고, 이제, 다섯 번이구나. 다섯 밤을 그렇게 지나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 그리고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섯 밤을. 그러면서 그때 탁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 이거는 돈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하룻밤에 1억을 줘도 이런 경험을 못 하는데, 다섯 밤이나 연달아서, 그러면 하룻밤에 1억으로 치면, 5억이 됐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돈 오갈래? 이 경험할래? 이 경험은 돈 오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경험.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돈 오 다 받은 걸로, 왜?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재워주신 이 경험, 돈 5억 받아 5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 속이 뭐요? 시원하고 와, 생기가 막 넘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자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5억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5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스터 구, 그러면 막 혈압이 올랐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 기도를 딱 하고 잘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미스터 구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도 안 미운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와, 결국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해 한 건데, 그것은 내가 용서, 미스터 구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미스터 구를 용서하도록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잠자도록 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스터 구를 용서하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 다음부터는 미스터 구 생각해도 전혀 괜찮아. 그래서 그게 벌써, 그게 벌써, 뭐,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미스터 구 얘기를 제가 해도 하나도 열 안 받아. 돈은 못 받았는데. 왜 열 안 받아요? 돈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내가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진짜로 용서를 했다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 누가 용서하게 해 주신 거예요. 아, 용서해 주신 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게 안 해주시고, 내가 용서한 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이가 갈려요. 그렇죠? 아, 그 새끼, 야, 잠깐만. 그 죽일 놈이야. 야, 걔 얘기 듣기시다. 세월이 지나가도 마찬가지. 그런 용서는 세상적 용서. 그런 용서는 법적 용서. 내가 법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그래서 그런 거는 도덕적 용서, 법적 용서, 육적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인간적 용서는 다 내 가슴 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이게 진짜로 깨끗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 봐줘서 용서를 하긴 하지만, 다시 저걸 지키면 해봐라. 그때는 가만 안 둔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를 용서했구나를 내가 진짜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스터 구를 그렇게 용서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상구를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 상구가 미스터 구를 용서한 것처럼, 그 말이야. 그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상구가 미스터 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상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경태가 내 돈 떼먹었어. 근데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누구를 고소할 수도 없어. 근데 고소하고 싶어 죽겠어. 그만 참고 고소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것을, 나 경태 고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놓고도 계속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완전히 미스터 구의 그 사건을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경험을 그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즐거울 뿐. 돈 5억 생각도 없어, 이제. 50억 생각도 없고. 근데 뭐, 주식했다면 괜찮아요. 요즘 특히 더 필요한 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깨끗하게, 그렇죠.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찬송을 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병 때문에 암 때문에 두려움이 확 닥쳐오고
악몽이 꾸이고, 그럴 때, 찬송가 탁 정해놓고,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다음에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을 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부르면요, 가사들이 워낙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그 부르는 동안에 벌써 베타파가 알파파로 싹 변해. 그래서, 자, 노래로,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